오늘 또 주말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전에는 한 4시까지 이제 사람들이 좀 왔다가 이제 저녁 때야 이제 사람들이 옵니다. 여기 저희들이 6월 28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갖고 아주 징글징글하고 해수욕장도 아니고 너무 오래까지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기도 힘들고 사실은 조금 지겹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내일까지만 하고 우리 또 우리 풍각쟁이 공연단은 다시 군산으로 갑니다. 군산으로 가서 군산 시내에 있는 그 요지가 이름 뭐지? 예, 그거 말고 군산 야행 문화 야행 축제 근대사 박물관 쪽에 근대사 박물관 사거리 쪽에 우리 문화 야행이라고 해요. 야행 축제라고 밤에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제를 3일 동안 합니다. 2, 3, 4 부에도 야행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쪽에서 야행을 했는데 똑같은 야행 축제니까 또 군산하고 가까우신 분들은 또 군산으로 오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잔잔한 노래 몇 곡 올려드리고 이제 사람들이 조금 오면은 그때부터 신나는 공연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곡으로 목도 좀 풀어야 하니까 못 잊을 근정 이 단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누나는 어떻게 저 남자들 다 어떡하고 혼자 떨는 놈한테 응? 다 보내버렸어? 갔어? 아 잘했어. 혼자 이렇게 대뻔 났어. 그렇게 앉아있다가 이제 남자들 혼자 온 사람들 많아 여기. 그럼 저 형도 혼자 왔잖아. 같이 뭐 합성해갖고 마시면 되지 뭐. 뭐 걱정이래. 형은 뭐 소주만 딸랑 시키나서 안주는 어디 가고. 그래도 안주 전이라도 하나 시키면 아니 웃기려고 하는 얘기고 맛있게 드시고요. 어차피 뭐 이쪽이나 같은 집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가셔갖고 출출하면 여기다 하시고 약주 한잔 드시고 좋은 추억 만들어서 가기 바랍니다. 자, 정원 노래 못 잊을 근정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발길에 돌아갈
있었고, 뭐 들어보니까 뭐 들을만 하세요. 아니 뭐 들을만 하니까 왔겠지. 사실은 뭐 얼굴에 내가 이렇게 뭐 씻다 보니 옷이 좀 젖겠지만 노래는 그나마 잘하네. 아, 거지치고는. 자, 두 번째 곡 한번 더 갑시다. 노래하고 계시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왔으니까 두 곡 하면 열네 명 오겠네. 자, 조금 더 모이면 제가 본격적인 공연 올려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거 한번 해야. 저 송가인 양 노래 한 곡 가겠습니다. 송가인 양이 불렀던 노래. 무명 배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나온 노래가 좋아요. 신곡인데 거기까지만 이란 노래 제가 한곡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송가인 그분보다는 못하지만 나는 거지니까 각설이니까 각설이 풍으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거기 있는 걸 해주면 돼요. 애창곡이 있습니다. 애창곡에 애창곡이 있으니까 그 멜로디를 한 3분의 1만 좀 올려주세요. 자. 송가인의 버전 거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차렷! 제가 알아서 가요 가능한 경례 갑시다. 박수 치면서 못 가요. 죄송해요. 자, 한 곡 들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뭐
경쾌한 거 하나 해드릴까요? 경쾌한 노래? 누나, 누나, 오케이? 그러면 사람이 좋다. 괜찮아요? 그럼 경쾌한 노래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7080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창희님의 노래, 사람이 좋다. 그거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쪽에는 굉장히 그 사람 생김새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우신데, 뭐, 어디 뭐, 연예인이세요? 예? 아니에요? 우리 저, 제가 저 신기가 좀 있어갖고, 제가 이 사람 일이 눈구멍만 이렇게 쳐다봐도, 그분 저 성향을 내가 알거든.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 아니죠, 야야이? 제가 올해 61이거든요. 저한테, 설마 저한테 그런 거 있어요? 설마 나한테 그런 거 있어요? 깜짝 놀랐네. 자, 미친 거 보면 뭐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창희님의 사람이 좋다. 한번 가겠습니다. 자, 차렷! 경계! 갑시! 헷! 차렷! 어느 정도 조금 조금은 뚫린 것 같습니다. 그 리버브를 약간만 조금만 내려주세요. 약간만 더. 그리고 하이를 조금만 하이도 약간만 더 빼주시고 저음을 밑에 저음을 조금만 올려주시오. 자, 우리 그 누나가 형수가 좋아하는 거 하나 시켜. 맨날 올 때마다 팁 주고 하고 내가 고마웠고 그동안 한 번도 못 해줬는데 우리 딸. 예? 아니 누나한테 물어봤는데. 아, 구상 하나 해달래요? 그래요? 그러면, 딸이 보러 오신 분인데, 맨날 올 때마다 우리한테 팁 많이 쓰고 해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서, 군산항이라는 노래를 한 곡 올려드릴게요. 안동역에서 뜬 것처럼,
지금은 이제 군산악마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우리 가수분은 이제 철이라는 우리 철인 가수 노래인데, 자, 군산악마 그거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거기서, 거기서 하나만 더 해주세요. 자, 우리 철이님의 노래, 군산악마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님 가세요. 예,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어차피 가는 사람은 저는 안 잡아요. 이따가 뭐 원래 저 품바 공연을 보려고 그러면 정말로 품바의 공연을 재미를 느끼려고 그러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품바 앞에 그 나온 품바는 그냥 그 저 오디션 보러 온 거고 그래서 우리 뭐 핫단이도 그렇고 우리 보라의 품바도 그렇고 1시간 이상이 넘어가야 그 품바님의 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금방 왔다가 뭐 에이 재미없네 노래 한 곡 듣고 에이 재미없네 그런 분들은 볼 자격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아이고 안 주셔도 되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군산항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군산항아 한번 갑시다. 차렷 경례 갑시다. 헐. 갈매기가 나르고 백고동이 울립니다. 내 마음 전 내 것은 그리
했는데요, 형수.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설마 뭐, 몇 곡 하고 들어갔었어요? 야, 드럼을 탁 치니까, 더 노래가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또 깨졌어? 또 전기고? 빼면 전기 하나. 걔는 이제 땅이 감전돼가지고 또 조심을 되면 고쳐. 뭐. 자, 아, 그러면 우리 저, 우리 저, 가운데 누나가, 와서 앉아서 누나가 좋아하는 거 하나 쉽게 뭐 해줄까? 내가 가까이 갈게. 뭘로 해줘? 응? 악수 한번 하고 그래. 악수 한번 하고. 형님 아니야? 형님? 신랑? 형 괜찮지? 악수해줘요? 응? 그래. 또. 응. 요즘 세상에 그럼 붕알 한번 만져 괜찮아? 뭘로 해드릴까? 응. 그물? 아, 그물은 보람이가 잘하는데. 난 그물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기가 보람이가 하도 많이 불러갖고. 한번 해볼까? 그 키가 나한테 맞는 말이 되네. 멜로디를 반 좀 줘요. 반 줘갖고 금을 그것도 시청했는데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 노래예요? 네? 총빈? 아 손빈? 손, 손, 손바닥 손? 빈? 아. 안 해봤듯이 될라도 보이네. 누나 그 못한다고 뭐라 하지 말아요. 나 진짜 처음 부르는 요 콩나물 대가리 보고 부르는 거요. 그나마 내가 서울대 음향학과를 나왔거든. 그래갖고 요 그 콩나물 대가리를 볼 줄 알아요. 그래서 키는 몇 개 됐죠? 남자 하면 어떻게 돼? 일단 모르니까 내가 저 손빈이 그분이 나보다 키가 크지 않은 거지. 그걸 모르니까 아유 땡큐 땡큐. 마이 네임 이즈 토탈 아테시맨 보이 싱어. 한국말 알아요? 알아요? 그럼 알면 한다 그래야지 괜히 외국인. 자 개그맨 코미디언. 자 신청곡 건물입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정부를 보내는 텔라는 모습. 코러스는 조금 넣어주고.
잘한 거지.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지요. 맞죠? 응. 감사합니다. 형 잘 찍었어요? 카메라 잘 찍었어요? 따님? 왜 밤에 잠 안 올 때 따님 얼굴 보면 잠 올까 싶어요. 지금 가는 건가? 하긴 뭐 따님 이쁘니까. 응. 마음씨만 조금 더 착하면 더 좋은데. 응. 옆 팔은 물 때 완전 독사로 변해버려. 자, 이제 조금 시간이 조금 흘러가니까 이제 조금 빠른 템포의 노래를 한번 가겠습니다. 자, 그 노래 한번 갑시다. 아니, 금방 올라오면서 그거 봤는데 까먹어버렸네. 일단은 여러분들 하는 노래를 한번 갈게. 남자라는 이유로 그거 한번 해드릴게. 우리 조항조님의 남자라는 이유로 디스코로 된 거. 이제 스피드는 148로 해주세요. 148로 하고 하나만 해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조항조님의 남자라는 이유로 한번 가겠습니다. 차렷! 차렷! 에이, 차렷! 에이. 아니, 내가 차렷한다고요? 경례해 갑시다. 박수 치면서. 누나, 아니 그래도 뭐 잘한다고 모두도 잘한다고 앵콜 해주니까 또 하는 힘이 생기고 그러네. 자, 한 곡 더 갑시다. 조금 분위기가 살아나니까 빠른 노래 한번 갈까? 빠른 노래? 더 빠른 노래 갈까요? 그래요. 그러면 보릿고개 한번 갑시다. 보릿고개. 옛말로 된 거 그걸로 갑시다. 더워서 그런데 요거 좀 거지가 합시다. 아이고, 자꾸 내 벗으라고. 형이 잘 안 해주는 것 같아. 자꾸 안 해서 나 더워서 그래. 이상해요? 감독님? 너무 더워서 그래. 더워서 요거 좀 커지고. 예? 이래가 하긴 안 돼. 솔직히 나는 공연을 홀딱 벗고 있으면 좋겠어. 홀딱 벗고 이제 구경하는 사람들도 같이 벗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응. 예? 그렇지. 대신 뭐 구경하는 사람들도 같이 벗으면 내가 나도 벗을 용기는 있습니다.
누나 나랑 같이 벗고 할까? 자, 우리 저 진성 씨 노래입니다. 보릿고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차렷! 그 저 누나 이따가 갈 때는 여자 하나 사갖고 가는 거 알죠? 네, 그럼. 설마 뭐 이따가 구경했는데 뭐 그냥 가겠어요? 내가 형님이 하나는 팔아줄 것 같아. 선글라스를 껴도 내가 다 보니까 관상이 그렇게 나와있어. 이마 관상이 딱 그래도. 아니 근데 그 저 궁금해서 그 물어보는 건데요. 그 두 분 다 형 거예요? 누나 둘 다 형 거? 아, 요 큰 거, 적은 거. 하기야 뭐 요즘 간통죄가 폐지되다 보니까 뭐 몇 명만 되면 뭐 둘도 괜찮고 세 명도 괜찮고 없는 사람이요. 네? 형부라고? 아, 그래? 아, 친언니. 아니, 미안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거 갖고 뭐 화를 내고 그래요. 취직 갔어요? 동생은? 10번 갔다 왔어. 많이 들었다 왔네. 난 또, 나보다 더 많이 갔다 온 사람은 또 처음 보네. 자, 보릿고개 한번 갑시다. 아, 보릿고개 신나게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차렷, 경예, 갑시다. 왔는가? 이제 집에 갔다 온 거요? 이제? 아까 온 엄마들 아니요? 응?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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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엄마들은 이제 케어 스타일이 다 똑같다 보니까 그 엄마 갖고 그러네. 다른 엄마들인가 보네. 아니 내가 몰라봤네. 미안해 엄마.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이번에는
동전인생 한번 가겠습니다. 아, 어쩌면 또 진성 씨 노래 했으니까 이번에는 동전인생 한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다니야 다니야 여기 저 나머지는 냅두고 냅두고 가면서 하게 뭐 지금 뭐 팔아봤자 뭐 하겠냐. 어차피 뭐 괜히 그 분위기 뭐 흐트러 놓으니까 한 곡만 해. 한 곡 하기 전에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냐. 그 할 수 없지 뭐. 설마 뭐 도망가겠어. 자 그러면 동전인생 한번 갈게요. 동전인생. 예! 예!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형님. 예! 예! 안 된다고요? 그럼 들어갈까요? 그런데 음악이 형 음악이 있어야 그래도 신나고 술만 나는 술맛도 나고 형 춤도 한 번씩 추고 그러지 그럼. 자 그러면 동전인생 진성씨 노래 한번 더 가겠습니다. 자 차렷 형예 갑시 차렷 가자. 자 요번에는 대중가요만 맨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80년대 나왔던 노래를 한번 신나게 한번 가겠습니다. 그럼 뭐 그지밤이라는 노래를 신나게 한번 더 올려드리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괜찮다면 박수를 한번 쳐줘요. 그리고 우리 품바님
뒤에 핸드폰 만지지 말고요. 깽가리 칠 때는 음악을 좀 조정 좀 해주세요. 네. 네. 그 너무 작아갖고, 네. 이 저 깽가리가 소리가 크기 때문에, 한 더워서 그런지 자꾸 요거 좀 자꾸 내려가니까 좀 커질게요. 걸고쳐서 그래, 걸고쳐서. 이 벗으라고요? 아, 벗으면 그렇지. 벗으면 또 그러니까. 자. 그 집 앞으로 지금부터 한 번 더 신나게 한번 가겠습니다. 자, 촬영! 감사. 안동역에서 먼저 가고 갈까요? 안동역에서 먼저 갑시다. 왜냐면은, 예, 빨리 할게요. 안동역에서 지금 제가 요거 하고 난 후에 그 집 앞 해드릴게. 그게 낫겠죠? 대신 그래, 안동역에서 할 동안 이제 사람들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곧 갈 사람들이 몇 명 있네. 그래서 그런데 여섯을 일단 매기 놓고 합시다. 여러분들도 엿 하나 먹고 그러면 속도 마음도 편해. 엿 한 깡만 있으면 얼마 또 있어 보여. 한 깡만 사갖고 우리 또 영업시간 끝날 때까지 같이 또 구경하다 놀다 가면 되지. 하나만 팔아줘요. 하나. 야야야, 이거 도망갔는데 이거부터 먼저 가. 딸이야, 저 형한테 가. 형. 에이, 가다가 엿이나 먹으라. 자, 하나 3,000원, 두 개 5,000원. 형, 그 아가씨한테 연비기야 오래간대. 그럼 찰싹 붙어갖고 돈을 안 갖고 왔나? 응. 그 갖고 왔네. 카드밖에 없어. 내년부터 카드 단말기 들고 다녀야지. 응. 안동역에서 한고 갈 동안 하나 3,000원, 두 개 5,000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 자, 갑시다. 엄마, 가자. 하나만 잡아주세요. 가자. 감사합니다. 여보 왔어? 응. 아니, 무달로 와, 장사나 하지.
아, 내가 이때 여기서 벌어갖고 글로 가면 되지. 우리 집사람이야, 집사람. 장사하고, 저쪽에 장사하고 있는데, 신랑이 또 여기서 일한다니까 또 보고 싶어갖고. 고마워. 이따가 밤에 가서 한번 줄게. 사람이 진짜로 전화하다 생각, 아, 진짜 마누라인가, 진짜 마누라인가. 진짜 안 해요. 어떻게 저, 가게는 어떡하고? 문 닫았어요? 예? 비 와요? 어쩐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라, 씨. 난 또 노래 소리 듣고 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비 피하려고 들어왔구만. 야, 땀이야! 옆팔아! 옆팔아! 아, 그래? 지금 오는 사람 다 팔았어? 이쪽에 잔뜩 왔는데? 그래? 자, 그러면 제가 약속대로 그 집 앞 한번 가겠습니다. 예? 예? 봐, 새로 왔다잖아. 그래요. 자, 그 집 앞 신나게 한번 더 가겠습니다. 자, 음악 갑시다. 헤이. 예? 그래, 단돌이 하고 해. 비 맞으면, 음량이 비 맞으면 안 되니까 단돌이 하고. 자, 지금부터 그 집 앞으로 한번 신발을 왜 들고 다니, 씻고 다니지? 응? 왜 맨발로 다니는 게 편해? 응? 신발 신었는데 또 신발 또 있어? 아, 다 말려놨는데 도로 젖어버렸구나. 자, 지금부터 그 집 앞 깽가리 치면서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신나게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 갑시다. 가자! 야, 너 내일부터 잘리고 싶냐?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야, 바꿔. 자, 그 집 앞으로 엔진 났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를 안 치니까 자꾸 음악도 엔진 나는 거예요. 괜히 그 아무 생각들 없이 눈구녕만 멀뚱멀뚱 떠가 있지 말고 음악! 그러면 또 박수도 쳐주고 함성도 저질러주고 그래야지. 자, 다 같이 음악! 예? 가자! 이래, 크게. 음악! 그러면 가자! 이? 자, 다 같이 음악! 그래! 네, 진짜 그렇게 해주지. 자, 음악 갑시다. 같이 하이. 세상
나는 어차피 이런 거 해도 도망 못 가지 싶어. 설마 피 맞고 도망가거든. 자, 그러면 윤수연 양의 노래입니다. 꽃길이란 노래 한 곡 해드릴게요. 신청곡이 들어왔으니까. 괜찮지 누나? 우리 형은 어디 갔고? 뒤에 계시구나. 나도 갔는 줄 알았네. 자, 그러면 윤수연 양의 꽃길 애창곡이 있는 걸로 그래서 거기서 반만 좀 해주세요. 자, 꽃길 한번 올려드립니다. 차렷! 경례. 뭐 잡을 줄 나는 잡을 게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싫어요 난 못 가요.